모두들 털하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팬의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될지 이제 냉정하게 평론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약간 우려가 되는 뉴스인데, 오다 에이치로 원작의 만화 5억부 발행으로 역대 최대 발행 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원피스의 실사와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되어버렸습니다. 네, 8월 31일 넷플릭스 단독 공개를 예고를 했는데요. 초반부인 이스트블레이 이야기 중에서 루피, 조로, 나미, 상디, 우솝 이 밀짚모자였던 초기 멤버가 모이는 시기의 이야기를 풀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팀업 부분이죠. 네. 팀업. 그렇죠. 다만 이제 일본 채팅창 멈춘 거 봐. 아. 다들 얼어붙었어. 다들 숨 참고 있다. 숨 참고 계셔. 이 뉴스 진행할 때까지 숨 참는다. 일단 들어봅시다. 우리. 네. 들어봅시다. 다만 이제 일본 만화 원작 실사화가 이제 해외에서는 악명이 자자하다 보니까 팬들이 가지고 있는 원피스에 대한 기대, 그리고 넷플릭스라면 다르겠지? 라는 기대가 또 있고요. 네. 반면에는 앞서 나온 카우보이 비밥에 좀 실망한 분들이 아 넷플릭스도 별거 없더라라고 생각하시는 체념. 네. 반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스터에서 일단 고잉메리아가 공개됐는데. 네. 그 모습 때문에 이게 뭐지? 나의 고잉메리오가 갑자기 고스트 13이 되어버렸는 걸? 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려를 조금씩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8일 날 이 예고편이 짜잔 하고 나온 거예요. 일단 이 예고편 자체의 화제성은 확실했습니다. 화제성이요? 네. 불났다뜻의 화제인가요? 모르겠네요.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임금동에 올라가서 계속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네. 우려 속에서 전체적인 퀄리티는 나쁘지 않다. 인기 급상승, 임금동인지 화급동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네. 독자들의 반응은, 그 시청자들의 반응은 좋긴 해. 퀄리티는 좋아. 근데 왜 모르겠지? 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애매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고편이기 때문에 호와 불호를 논하기엔 아직 시기상조긴 해요. 그렇죠. 봐야 알겠지만. 모르죠, 모르죠. 네. 근데 모르기로 합시다. 네, 일단 몰라내고 있지만. 아무런직다. 아무런직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확실하게 끌었다. 어그로는. 네. 확실하게 끌었다. 이 말을 하고 이제 어그로 끌었다가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원피스가 정말 기대보다 재밌는, 잘 만들었는데. 일지는 두고 봐야겠죠. 네. 그 일본 만화, 출판 만화의 실사화. 네.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드셨던 것이 있으신지? 전 있습니다. 전 바람의 검심. 저도요. 네. 그거 하나. 켄신이 저는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되지라는. 네. 느낌이 많이 들었고. 또 없으세요, 아예? 저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정말 기억에 세게 남은 건 있어요. 뭔데요? 강철 연구를 써요. 기억에 세게 남았어요. 뇌리에 박혀버렸어. 그건. 뇌에 문신당했죠. 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생수는 애니메이션이 된 거잖아요. 실사화, 실사화. 실사화는 아니지만 간츠 5 같은 걸 보면 아예 그냥 어차피 스퀘어 에닉스나 그 유수의 게임 회사들이 시네마틱 트레일러 만드는 거 뭐 인이 박혔는데. 그리고 특히나 일본 애니메이션의 정서에 맞는 스타일로 많이 만들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 미국 블리자드 쪽의. 그쵸. 트레일러 스타일과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간츠 5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아, 저 기술력으로 그냥 이런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아, 기생수 영화 있나요? 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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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나 못 봤네. 나 영화. 네. 못 봤지. 그 최근에 개봉한 거 있는데. 아, 저는 그것도 그렇게 막 그 근데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현석 PD님이랑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네네네. 클럽하우스에서 나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일본의 어떤 그 티켓 파워를 가진 분들이 특정 배우가 나오는 것을 이 캐스팅이 쫙 있으면 그 캐스팅을 보러 간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램덩크 이번 극장판도 원작의 성우분. 네. 캐스팅 논란이 있던 거잖아요. 그만큼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보러 가는 것과. 네네. 일본에서 이 실사화 작품을 보러 가는 것의 개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약간 팬분들을 위해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방식을 고안해낸 게 실사 영화라는 그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기생수 영화 파트 2까지 나왔군요. 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언럭키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내수 중에 내수고. 네. 그 사람들이 이 수익을 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 팬 코어 팬층을 위한 거예요. 그 더 또 있어요. 대만족한 영상화. 고독한 미식가. 아 고독한 미식한 고독가라고 부르는 분이 계신데 고독한 기가 미식가입니다. 기가 막히지. 우마이. 고독한 미식가는 저는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뭐 없나 보자. 어디 보자. 딱히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뇌리 속에 남은 그 몇몇 작품들의 인상이 엄청 강해서 그렇지. 그죠, 그죠. 그렇죠. 네, 그거를 모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네네. 그럼요. 그리고
유통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실사화 영화를 만드는 건 글로벌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네. 그렇죠. 박스 오피스 1위를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면 이만큼의 티켓 파워가 있으니까 이 예산은 이 정도는 벌 수 있겠지를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철저하게 계산된 상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피스로 돌아오면 네. 8월 31일이니까 제가 나오면 이제 뭐 한 번에 공개를 하든지 빈지 워칭을 하든지 하면 9월에 전해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자. 제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선발 때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한번 숨 참고 네. 어떤 몰골로 돌아오는지 봅시다. 네. 이렇게 되게 즐겁게 돌아온다. 막 그날부터 막 너무 얘기하고 싶은 뉴스가 있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게 아니라 절뚝거림 쳐받았어. 절뚝거리면서. 절뚝거리면서 실리온 몸을 알 수 있잖아. 그 길은 가지 마. 이런. 그럴 수도 있고 네. 한번 봅시다. 네.